아, 근데 뭐를 열심히 하세요? 지금? 아이, 문지 씨, 그 뭐 세잖아요. 근데 아이 그 한 달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그 약속에 찍지 않았어. 아, 그렇구나. 이게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 걱정 마. 근데... 자, 작심삼일이 있으면 그냥 다시 작심삼일, 다시 작심삼일, 다시 작심. 그냥 다시 시작해요. 괜찮아. 그래서 계획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뭐라고 만들고 그래. 버리고. 오, 좋네. 올해 무슨 계획 있어요? 아니 씨,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우리 내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다 이길 거예요. 굿락. 기억하세요? 아직은 3대 2요. 저는 정말 그 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내 여정적으로 할 거예요. 그럼 감독님 오늘 뭐예요? 한동안 안 잡히던 오징어가 최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멋진 친구 누구세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징그러워요. 오징어를 왜 좀 해보고 싶은 생각하면은 외국인들 항상 그 영화라든가 보면은 외계인이 꼭 오징어 같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 손질 어떻게 해요? 네, 손질 한번 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우리 이렇게 그러면은 오징어 이 눈 부위 보이시죠? 눈 부위 바로 밑에 쪽에 칼집을 네. 넣어주시고. 아, 오케이. 네. 그래갖고 이게 오징어 입. 요즘 TV에서 보셨죠? 그 맥주 안주로 나온 그 버터에 있다가. 아, 그래요? 네. 보면은 네. 이렇게 하얀 대가 나와요. 오징어, 마른 오징어 드시다 보면. 뼈예요? 네. 뼈예요? 뼈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죠. 제가 한번. 네. 그 비누 같다. 오, 네. 플라스틱처럼. 그,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내장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쭉 나와요. 아, 역시 캐나다에서 다 냉동만 먹을 냉동으로 먹고 우리 가족은 사실은 오징어 진짜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렇죠. 오징어는 타우린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해가지고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아, 그럼 그 뭐 첫 번째는 요리가 뭐 할 거예요? 오징어 숙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숙회 해 알았는데 숙회 말 그대로 먹긴 먹는데 익히다 숙회. 내장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아, 해서 왜냐하면 나머지 내장까지 제거해 주셔도 돼요. 그래요. 이 상태에서 소금을 약간 집어가지고 껍질을 벗게 되면 살짝 이 키친타올로 해가지고 살짝 까주시면 훨씬 더 잘 제거해 주세요. 진짜 신기해. 이렇게 하면은 이 빨판에도 혹시나 뭐가 이물질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꿀꿀 터주세요. 이렇게 길어. 그다음에 안에다가 칼집을 좀씩 넣어줄게요. 아, 칼집을 넣으면은 우리 솔방울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칼집은 바깥에 넣는 게 아니라 안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안쪽. 오케이. 안쪽에. 아, 네, 네. 가지고 칼을 약간 비스듬하게 대고. 맞아. 솔방울처럼.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오징어도 빨리 익히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오징어나 이렇게 먹었을 때 오징어 살이 두껍기 때문에 양념을 더 잘 배이게 해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볶음이라든가 뭐 탕 같은 거 끓일 때도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 훨씬 좋아요. 좀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칼집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 한 번 더 역으로 한 번 더. 아, 그렇죠. 대각선. 이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데치실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왜 소금 필요해요? 간들. 네, 간도 있고 염분이 있는 물에 딱 끓여야 훨씬 더 빨리 데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비린내가 나거나 혹여나 이런 냄새가 싫으신 분은 레몬. 혹시 술 드시고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은 소주 같은 거.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거를 살짝 넣고 데치시면은 비린내랑 알코올이랑 같이 나요. 아, 그 팁이요. 예, 진짜.
아, 이제 물이 끓는데 해산물 데치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케이. 네, 물이 끓으면 해산물을 넣으세요. 오케이. 그다음 불을 끄세요. 아. 왜냐면 너무 높은 온도에서 끓이게 되면은 질겨져요. 오징어. 그래요. 약간. 맞아. 그렇게 하면 꼬무처럼. 네. 제가 물을 양을 많이 넣었잖아요. 물 양이 많으면은 찬게 들어가도 금방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1분 정도 후에 이렇게 건지신 다음에 와우. 이렇게 가지고 오케이. 제가 한번 오 마이 갓. 노. 오케이. 다리 진짜 다리 생겨. 오. 진짜 맛있어요. 어때?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샤넬이 말이 맞았어요. 진짜 그렇게 나도 그 많이 먹었을 때는 너무 많이 익었어요. 찌기다. 찌기잖아요. 그래요. 그래. 한번 완전 멘탈이야. 진짜 맛있어요. 완전 멘탈. 오케이. 사실 맛이 괜찮아요. 그럼 이거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 맛이 있어요. 네, 잠시만요. 익숙하지 않아요, 저한테. 식감이 약간 닭가슴살? 닭가슴살처럼. 네. 그쵸? 진짜 맛있잖아요. 다리 아직은 해봐요. 아니 은진씨 이거 생각보다 맛있잖아요. 아직은 입속에서 나오는 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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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한 번만 말해줘요 yes 안된다고 하지 말고 yes 다음 요리는 오징어 할까요? 순대입니다. 순대! 오! 있나요? 오! 처음 들었어요. 어떡해. 지난번에 할 때는 그 재료 많이 없었는데 지금 재료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 요리해볼까요? 예. 먼저 재료를 먼저 썰겠습니다. 야채는 물 넣으셔도 돼요. 뭐 호박을 넣으셔도 되고 부추를 넣으셔도 되고 집에 남은 야채 색깔별. 좋아요. 대파? 네. 대파. 잘게 다져야 이제 썰 때도 편하고 드실 때 또 안 걸리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주기 참 좋은 음식이에요. 예. 야채 싫어하니까. 맞아. 가릴 수가 있겠어요. 내 아내도 그 남근 진짜 싫어하니까 내가 그 볶음밥을 다른 거 만들어 주면 진짜 이렇게 작게 해야 돼요. 남근 없을 것 같다? 있어. 셰프님도 그 집에서 그 순대도 많이 만들어 봤어요? 저요? 집에서 사실로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이 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오징어 순대를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다리를 다져서 또 넣어줄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찹쌀가루를 한번 넣어주세요. 다? 우리가 순대이고 이 안에 재료를 부쳐주기 위해서 찹쌀가루를 넣어줍니다. 간장, 참기름. 고소한 거 좀 넣어주세요. 예스! 만약에 집에서 간이 자신이 없으시면은 요거를 띄어서 한번 부쳐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네, 이 간이 맞나 안 맞나 계산하시고 간 됐어요? 오케이. 네. 네. 됐습니다. 손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좀 편리하게 드리려면 짧고 아이싱뱅이요? 아이싱뱅? 네. 진짜 신기해요. 와. 꿀팁이요. 이렇게 안에 재료를 넣으시고 너무 신기해요. 케이크 마실 때 케이크 이렇게 짜시면 돼요. 한 번씩 해보시겠어요? 예. 어떻게 How can I say ceiling? 이쑤시개를 쓰시면 됩니다. 아~ 이쑤시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바늘 깨듯이 이렇게 한번 깨시고 수상한 바늘 같다. 뚜뚜뚜뚜. 그래가지고 찜기에 넣고 찜으로 꺼주시면 돼요.
와. 그래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이거 달래. 달래. 고소한 맛. 여기서 참기름. 예. 와, 와, 그 색깔이 진짜 멋진데요. 네, 색깔이. 그래서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예, 진짜 신기해요. 와, 이쁘다. 네. 이 안에 있는 소들이 터져 나오니까 한김 식혀서 자르셔야 돼요. 아, 오. 스테이크처럼 네, 레스팅 네, 좀 그래요. 레스팅 좀 시켜가지고. 진짜 안에 만두 깨끗하게 나와요. 자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 사실 순대보다 진짜 예쁜데요.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달래를 얹어가지고 드셔보세요. 날씨. 안돼, 안돼. 안에 있는 거는 진짜 마지막. 딱 맞았고 그리고 간이 진짜 완벽해요.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어, 부드러워요. 그리고 밖에 있는 오징어도 식감이 진짜 완벽했어요. 제 생각에는. 완벽한 밸런스요. 안에서 너무 부드럽고 오징어 너무 쫄깃쫄깃해요. 그 맛이 괜찮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 해물 안 좋은 외국인들이 그 저기서 한번 그 먹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시도해볼 만한 음식이란. 예. 오케이 그럼 그다음 다음에 뭐예요? 다음은 이제 밥도둑인데 장조림을. 오. 그 먼저 맛간장을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맛을 내는 재료인데 이 파, 파 손질하고 남은 뿌리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놓으면 좋고요. 아, 파, 그리고 파뿌리.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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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버섯. 네, 표고버섯 쓰시고 이제 꼬다리 같은. 왜? 아, 네. 어? 왜 이렇게? 쓴 다음에 꼬다리. 아, 그거는 표고버섯이에요? 와. 다 육수를 내는 재료예요. 그리고 이게 생강. 네, 생강. 고추 씨요. 오, 매콤한 맛 나라고. 월계수, 베일리스, 월계수. 그리고 통후추. 페퍼콘. 네, 페퍼콘이라고. 한번 뭐래? 통후추 간장이. 와. 그리고 요거는 맛술. 왜? 맛술. 그리고 우리가 설탕을 안 넣었죠. 예. 설탕 대신에 맛술하고 우리가 올리고당을 넣어줄 거예요. 오. 이게 엄청 신기한데. 이렇게 끓이면은 예. 이제. 이 간장을 보관하셨다가 맛간장처럼 쓰셔도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장조림을 만들려면은 물을 3배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먹으면 짜니까. 아, 그래요. 가지고 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맛간장이 끓고 있을 동안 네. 어? 네. 어, 야,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거 아, 가시죠. 예. Yeah, that's right. 화물을 뭐라 해요? 아니에요. 제가 오징어를 그냥 넣을 수도 있는데 오징어를 먹기 편하게끔 손질을 해놓은 오징어를 다리를 다리 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보관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게 하려고. 예. 제가 처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징어를 한번 잡고 뭐요? 오징어를 이제 고정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묶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원형을 만들어서. 오케이. 이게 좀 어려워요. 나도 사이 중심이면 이렇게 해. 이렇게, 예. 이렇게. 어, 이게 약간 햄.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햄 만들 때. 햄 타이 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 부분은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오 마이 갓,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약간 아니 뭐 포장으로 그냥 풀려 있으면은 안 했던데 이게 썰어서 넣을 때 보면 손님한테도 보기 좋고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선물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오징어를 좋아요. 끓여주시고 처음에는 끓기 전까지는 센 불로 끓이시다가 끓으면 불을 줄여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센 불에서 오래 끓이면 질겨지기 때문에 낮은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보글보글. 그래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이게 장이 배어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한번 끓을 때쯤 단단한 야채들. 예. 아, 네. 마늘. 이렇게 버섯이라든가 고추 같은 거는 연하죠. 그러니까 살짝만 끓여도 먹을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마늘은 단단하기 때문에 아, 마늘을 끓으면 넣어주세요. 오징어도 한 김 식혀주세요. 아까 지금 오징어 쓴 거. 아, 레스팅. 네, 오케이. 레스팅. 나머지 야채도 이제. 오케이. 그래서 한번 끓이면 불 꺼주세요. 팔팔 오래 끓이면 고추의 아삭아삭한 식감도 없어지고 고추 색깔도 안 이뻐집니다. 예. 맞아요.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10년 정도. 그래요, 그렇죠. 오. 간장 맛이 엄청 맛있어. 진짜. 그리고 너무 짜지 않고, 너무 싱겁지 않고, 그리고 매콤맛이 좀 나오고. 그리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닭가슴살처럼 계속 그런 식감. 밥이랑 같이 먹. 밥이랑 어떻게? 진짜 맛있어. 드세요. 너무 맛있어. 좀 내 생각은. 오늘 은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 아우 징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갈수록 바뀌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마음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생각은 오랫동안 이거 맛없는 채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계속해서 그 좋은 거 먹어서 진짜 멀리 바꿨어. 그래서 그래요. 신세계. 그래요. 사실 맛있는 특별한 채료예요. 진짜 맞아요. 최고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전. 야, 합시다. 도전 있을 거예요. 5하고 3. 아, 5, 3 불고기. 5, 3 불고기. 예.